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린이 마적대는 이제 원기를 회복하였었고 그 마적대 수는 4,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.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그 짱조린이 세력은 점점 더 커져만 가는데요. 그러한 난세에서 이 백성들도 그렇고 지주 양반들도 그렇고 다들 짱조린같이 든든한 백이 있어야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요. 다들 그 짱조린이 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났다고 합니다. 이어 짱조린이 세력이 점점 더 커져가자 그러한 짱조린을 너무나도 원하는 놈들이 하나 있는데요. 네, 그것은 바로 일본 놈들이었다고 합니다. 러시아 측에는 펑링거가 앞잡이를 서면서 요 개노릇을 톡톡히 잘해주는데 자기네 일본 측에는 없잖아요. 만약 자기네 쪽에 요 짱조린이 충성을 맹세하게 되면 딱인데 말입니다. 하여 일본 놈들은 사람을 파견하여서 그 자신들이 뜻을 전하는데요. 짱조린 군, 전에 그 러시아 놈들한테 아주 쌍코피가 터지게 크게 당하셨다면서요. 아니, 싸네 대장부로 태어나서 그렇게 당하고도 참아서야 되겠습니까? 우리 대일본 제국과 손을 잡읍시다. 그러면 우리가 그 러시아 놈들을 치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모두 다 지원해 드리죠. 하지만 짱조린은 이제 시끄러워서 대꾸도 안 하고는 그 일본 측이 대표로 그냥 쫓아보냈다고 합니다. 이거 이제 싫다는 거 몇 번째로 찾아오는 거죠? 짜증날만도 한데요. 그러자 일본 측은 욱해나는데요. 네, 그 청나라 정부에서도 자기네가 가면 그냥 싹싹 빌고 드는데 저 짱조린 저 조그만 마적놈이 뭐냐고요. 하지만 지금은 이 러시아 놈들과 대치를 하고 있던 중이었으니 자기네 군사는 함부로 움직이지를 못하는데요. 하여서 요 말을 잘 듣는 청나라 개들을 풀려고 했었는데 그게 바로 펑텐성이 총사령관이 이커탕나 정치였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란 마적놈이 저렇게도 살판 치는데 니네는 대체 뭐하냐고요. 어서 빨리 그 짱조린 마적대를 없애버리라고 말입니다. 그러자 이커타나 정치는 답답해 나는데요. 그 서태후도 꼼짝을 못하고 요 고분고분하는 일본 놈들인데 이거 안 들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, 하지만 또 듣자고 하니 그의 막내 부인이 우미인이 아주 대난리를 쳐댈 테니 말입니다. 나이 차이가 60살이라 나는 요 우미인은 이 정치한테는 유일한 낙이었으니 말입니다. 하여 정치는 어쩔 수가 없어서 우미인과 이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데요. 그러자 우미인은 어르신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다 봅니다. 짱조리한테도 좋고 그 일본 측에도 적당한 핑계거리가 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말입니다. 네. 그러자 정치는 궁금해 나는데요. 그래요? 그럼 그게 대체 뭐란 말이요, 부리? 한번 얘기를 좀 해보시오. 그러자 우미는 허허거리면서 얘기를 이어가는데요. 그것은 바로 짱조린 패거리를 정규군으로 편성시키는 방법이랍니다. 아니, 마적대들이 청나라 군대로 귀순했다고 하면 그 일본 측에서도 더 이상 꼬투리 잡을 수도 없을 게 아닙니까? 그리고 어르신은 이 수하의 큰 대장군을 얻을 수 있으니 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기가 아니겠습니까? 짱조린이 저희 생명이 은인이어서 이 편을 드는 게 아니고요. 어르신, 그 짱조린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보세요. 그의 활약은 이제 펑텐성이 아니라 전 청나라가 다 압니다. 그러한 난다긴다 하는 대장군을 귀순시켰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러자 정치 두 눈이 반짝 빛나는데, 그래 만약 정말로 그렇게만 된다면 내가 조정에서의 멘즈도 확실하게 올라가겠지. 근데 그 짱조린이라는 놈아, 그거 귀순할 생각이 진짜 있겠어? 요즘 전 연영성이 마적대의 왕이 되었다고 한참 우쭐했을 텐데 말이요. 그러자 우미는 피식 웃는데요. 있지요, 있고 말고요. 그때 짱조린이 친히 저하고 그러한 얘기를 했었거든요.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이 문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라고. 만약 어르신이 짱조린한테 큰 관직을 주게 되면 당연히 어르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울겠죠. 그러다 조금 생각해보던 정치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였었는데요. 그래요, 부인. 이번 일은 부인이 뜻대로 한번 진행해봅시다. 하여 정치 대장군은 수하의 쩌징청이란 부관을 시켜서 그 짱조린한테 말을 전하였다고 합니다. 예. 저보고 정규군으로 들어오라고요? 짱조린은 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화들짝 놀랐는데요. 사실 이는 그가 오랫동안 이 기다리고 기다려왔었던 좋은 소식인데요. 하지만 이렇게 갑자기 앞에 들이닥치자 또 걱정이 몰려왔다고 합니다. 여러분, 혹시 수호전을 아십니까? 중국 송나라 시기에 이 나라가 부패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108명이 난다긴다 하는 영웅들이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었거든요. 그들이 전투력은 어마어마해서 그
누구도 그들이 앞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네 하지만 여기서 이 대가리를 서는 숭장이란 놈이 갑자기 돌아버렸는데요. 이 숭장이란 놈은 자신이 조직을 데리고 갑자기 정부군으로 귀순을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는 모두 다 송나라 황제의 계략이었으며 그들 108명의 영웅들은 다들 독수를 선사받아서 독사되었다고 합니다. 짱조림도 수호전의 얘기들이 생각나면서 한쪽으로는 깨름급직하는데요. 요거 까딱 잘못하다가 자신이 두 번째 숭장으로 될 수 있으니 말이었죠. 뿐만 아니라 고대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그 당시에도 할빈 쪽에서 또 그러한 일이 발생했었는데요. 할빈 쪽에는 이 성질이 아주 고약한 한 무리 마적대가 있었는데 두목이 이름이 리와일리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. 이놈이 수하에는 비록 800명이 마적대밖에 없었지만 전투에서는 그렇게도 용맹하였다고 하는데요. 하여 헤일롱 장성이 정부군 바이 장군이 이놈들을 귀순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역시 모두 다 바이 장군이 계략이었었는데요. 마적놈들이 총을 내려놓고 그의 부하로 들어가자마자 이 바이 장군이란 놈은 오리발을 내비는 거였었는데요. 800명이나 되는 마적대들을 그새 모두 다 생매장을 시켜버렸다고 합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가리인 리와일렌은 더더욱 비참하게 당했었는데요. 바이 장군은 령을 내려서 이 리와일렌이 몸통을 그새 아홉 등분으로 쪼개버렸다고 합니다. 네, 이 바이 장군이란 놈은 웬만한 마적대보다도 더 지독한 놈이었었는데요.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바이 장군은 이 리와일렌이 아홉 등분된 몸통 쪼가리들을 잘 싸서는 할빈이 다른 마적대들한테 한 등분 한 등분씩 선물을 해줬다고 합니다. 니네도 함부로 까불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경고를 하는 거겠죠. 이 일은 헤일롱 장성을 넘어서 전 청나라에 쫙 다 퍼지면서 이 마적놈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데요. 근데 이 오늘 똑같이 정부군 대장군이 이커 탕나 정치가 똑같이 용맹한 마적대인 짱조린한테 귀순을 요청하다니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걸 어찌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지만 이것과 반대의 예도 있었는데요. 혹시 리스밍 즉 이세민을 아십니까? 리스민은 부친인 리옌을 도와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당나라를 세운 아주 유명한 인물이거든요. 리스민 군대의 전투력이 이 어마무시했던 원인이 바로 그가 한게 반란군을 귀순시켰기 때문이라는데요. 그 반란군은 바로 와강자애라고 불렀었다고 합니다. 이 와강자의 군사력은 10,000명밖에 안 되었지만 그들한테는 46명이 난다긴다 하는 장군들이 있었는데요. 그 시기 중국은 수나라 시기였으니 총기들도 없었고 이 오리지나 육박전으로 승부를 봤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. 수나라의 전부군은 10만 명을 파견하여서 이 와강자의 10,000 명을 쳤었지만 하지만 겁나 당하고 거의 절반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었다고 합니다. 그 뒤에 또 12만 군이 군사를 일으켰었는데 또 10,000 명도 안 되는 그 와강자의 영웅들한테 박살이 났었고요. 이 와강자의 장군들은 리스민한테 귀순하여서 그를 도와 당나라를 세우는데 제일 큰 공을 세웠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그때 귀순했었던 와강자의 영웅들 이름은 아직까지도 전해져 내려오면서 후세 사람들이 총애를 받고 있는데요.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봐서는 똑 정부군이 귀순하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. 그러면 짱조리는 대체 귀순을 하는 게 맞을까요? 아니면 이 안 하고 그냥 마적대 왕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? 우리는 짱조린이 역사를 알고 있으니 당연히 귀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짱조린은 아닌데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과 근심 걱정으로 복잡하였지만 그래도 얼굴에는 그러한 기색이 없이 아주 냉정하였다고 합니다. 그 짱조린이 뜸을 들이자 이 쩡칭청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데 짱조린 어르신 왜서 이렇게 머뭇거리는 겁니까? 혹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? 그러자 짱조린은 또 도리도리 하는데 오케이 이렇게 됐던 바에 한 부딪혀보자 까짓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냐? 짱조린이 이제껏 뭘 믿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? 그만이 엄청난 배짱과 담대하게 아니겠습니까? 그는 정부군으로 귀순을 결심하고는 혼자서 신민후로 들어가서 책봉을 받기로 약속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다른 부하놈들은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특히 탕알후가 제일 펄쩍펄쩍 뛰는 거였답니다. 아우야 그 신민후가 어떤 곳이야? 전에 너를 단두대 세워놓고 이 모가지를 베어버리겠다던 곳이 아니겠니? 근데 너 혼자서 또 다시 그곳으로 찾아간다고? 아이 된다 아우야 이는 너무나도 위험하다. 청나라 놈들은 다들 거짓말을 아주 밥 말아먹듯이 하는 놈들이다.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봐라 아우야.
탕알후가 아무리 말려봤지만 이 짱조린이 결심을 되돌릴 수가 없었는데요. 괜찮습니다 형님. 까짓거 제가 죽어도 조직에는 탕알후 형님도 있고 순례천 형님도 있고 뭐가 걱정이겠습니까? 제가 죽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그런데 요 만약에 말입니다. 요번에 거가 진짜 기회였는데 이 놓치게 되면은 우리한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.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소식을 기다리세요. 짱조린은 이렇게 맺고 끊음이 확실한데요. 이 혼자서 몸에 아무 무기도 안 지니고 이랬자 하고 신민후로 달려갔다고 합니다. 이 신민후 관아에 도착하게 되자 네 그 옛날의 기억들이 또 떠오르는데요. 그때는 자신이 부하인 후라오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왕펑팅이 친아들이 대갈통을 깨부쉈잖아요. 그리고 신민후에서 사형을 판결받았었고 그 작디작은 감옥 안에서 허리도 못 펴고 개고생을 했었는데요. 오! 짱조린 선생이 오셨어? 오랜만이요 오랜만이요. 자! 앉으시오. 네, 그 짱조린을 반갑게 맞이하는 건 이 신민후에서 제일 높으신 정윈인데요. 네, 그 전에 자신이 대가리를 베라고 이 판결했었던 그 재판관 정윈이 말입니다. 근데 이제는 짱조린을 선생이라고 부르네요. 이 세상 참 재미난데요. 네, 그때 짱조린 선생을 보고 이 웬만한 인물이 아닌 줄을 알았었는데 이제 보니 한 마리 용이었구려. 그 러시아 놈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청나라 2만 명이 대군도 전멸당했다고요? 하하하! 그야말로 짱조린 선생은 이 현실판 제천대선 손오공이 아니겠습니까? 대단합니다. 대단해요. 정윈은 이 혀를 끌끌 차면서 감탄하는 거였었는데요. 이어서 또 한바탕 짱조린을 축혀 세우던 게 이 드디어 힘이 다 빠졌는지 뜨끈뜨끈한 차를 한 모금 쭉 마셔대고는 얘기를 또 이어가는데요. 자, 짱선생, 그래. 언제부터 이 정부 쪽으로 들어올 생각이요? 우리 측에도 지금 이 짱선생이 해결해줘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말이요. 그러자 짱조리는 빙그레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어르신, 저 정부군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요구 조건 세 가지가 있습니다요. 뭐? 그러자 정윈은 살짝 당황하는 눈치인데요. 이건 뭐 벼슬을 주겠다는데 요구 조건을 내미는 건 또 무슨 경우냐고요. 그래요. 그럼 그 요구 조건이란 게 뭐예요? 이 짱조리는 어르신, 저 짱조리는 이 가방끈이 짧은 무식한 놈입니다. 그러니 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정부에서 우리를 귀순하라고 하니 저희는 매우 고맙고 또 기쁩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그래도 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. 자, 첫 번째로는 이 정식으로 된 임명장이 필요합니다. 그냥 뭐 구두어로 대충대충 넘기는 벼슬이 아니고요. 요 정식으로 된 임명장을 딱 내려서 이 만천하가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르신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마적대 출신입니다. 물론 먹고 살려고 한 짓이지만 그 전에 법을 어기는 짓거리들도 많이 했었죠. 하지만 이제 정부군으로 귀순하게 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한 식구가 아니겠습니까? 우리들이 예전의 죄명들을 모두 다 덮어두고 우리들이 신변 안전을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세요. 우리한테 벼슬을 준다고 헐려와서 이 죄를 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요.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이 아마 제일 어렵고 이 들어주기도 제일 힘드실 텐데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합니다. 나이 밑에 형제들은 이제 몇 년 동안을 생사를 함께 해온 형제들이니 우리를 흩어지게 하지 말아주세요. 말 그대로 저희 군대의 편성권과 임명권은 저한테 주시고 저를 다른 데로 파견해도 좋은데 이 저희 밑에 애들을 항상 제가 데리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. 그러자 정윈은 이 처음에 두 조건을 들었을 때만 하여도 이 했어해 하면서 머리를 끄덕끄덕이더니 하지만 이 세 번째 조건을 듣자 얼굴 색이 안 좋아지는 거였었는데요. 짱선생, 처음 두 조건은 다 당연한 일이니까 아무 문제 없는데 그 세 번째 조건이 좀 문제예요. 이 전체 청나라 정부군이 편성권과 임명권은 청나라 군부에 있어. 근데 이렇게 독립적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는 아마도 어려울 수가 있어. 이제껏 이 청나라에 그러한 예가 없었으니 말이요. 물론 된다 안 된다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퐁텐성 대장군 이커탕나 정치 뜻에 따라야겠지. 자, 이래기요. 내가 정치 대장군한테 서신을 보낼 테니 이 짱선생은 이곳에서 좀 쉬시오. 그러다 짱조린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. 이 짱조린은 쩌우징 청리 안배에 의해 신민후의 호텔에 가서 묵었다고 합니다. 어르신 푹 쉬고 계십시오. 퐁텐성까지 서신이 오가는 데는 그냥 한 열흘 정도가 걸립니다. 이곳에서 그냥 푹 쉬시면
계속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. 그렇게 쩌징청도 떠났고 짱주얼이 혼자서 이 신미후 호텔에서 지내게 되는데요. 하지만 말입니다. 짱주얼이는 결국 혼자가 아니었었는데요. 그한테는 보통 사람들이 옷차림을 한 특무 군대들이 맨날 뒤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하는 거였었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등골이 오싹해났다고 합니다. 만약에 말입니다. 이 허탕나 정치가 짱조리니 무리한 요구 조건을 듣고서 욱해버리면 어떻겠습니까? 대뜸 이 특무 군대들한테 명령을 내려서 짱조리니 모가지를 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짱조리는 이 항상 경각심을 곤두세우면서 다니는데요. 그렇게 약속했었던 열흘이 지나도 이 정치 쪽에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짱조리는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갔다고 합니다. 물론 그 뒤에서는 이 살기를 품은 10여 명의 특무 군대들이 바짝 따라오고 말입니다. 짱조리는 이 북적북적한 신미후의 저작거리를 흔들흔들거리면서 구경을 하는데요. 하지만 이때 닭을 팝니다. 닭을 팔아요. 원하신다면 요 생생한 닭을 모가지까지 비타나 드립니다. 이 주위에서 웬 낯익은 목소리가 우렁우렁차게 들려오는 거였었는데요. 네, 그 특무 군대놈들은 모르겠지만 짱조리는 이 목소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. 이는 자신이 든든한 오른팔이 탕알후 형님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짱조리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한 바퀴 흔들흔들 돌아다니더니 드디어 그 탕알후 앞에 조용히 앉아서는 이 닭을 흥정하는 척 하는데요. 아우야, 니 내 목소리를 눈치챘구네. 내는 또 니 눈치를 못 챌까봐 나의 유행어인 모가지를 삐타라 버린다까지 써졌지. 자, 듣기만 해라. 내가 요 주변에다가 제일 난다긴다 하는 우리 형제들 300명을 매복시켰다. 만약 니가 원한다면 지금 즉시 너를 따라다니는 저놈들을 골로 보내고 널 구출해낼 수 있어. 그래, 어떻게 할래, 아우야? 예. 그러자 짱조리는 또 갈팡질팡 하는데 만약에 정치가 자신이 조건이 말도 안 된다고 안 들어주려면 그 짱조리는 다시 살려서 돌려보낼 리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되면 황후괴산 즉 다 잡아놓은 호랑이를 다시 산에 풀어줘서 위협이 되는 꼴이 되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당장에서라도 명령이 떨어져서 짱조리니 대가리를 뵐 텐데 말입니다. 그러면 짱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질!